마마, 밖에 박내관이 와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돌려보내겠사옵니다. 드십시오. 전하께서 만나길 청하옵니다. 만나다니 어디서 말입니까? 마마님께서 황궁을 나설 수 없으시니 남들 눈에 안 띄는 그게 왕을 모시는 환관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앞에 있는 이 사람 황제 폐하의 후궁입니다. 외간 남자를 은밀히 만나라니요. 외간 남자라니요? 가서 전하세요. 날 만나길 원하신다면 대명전에서 황제 폐하께 아뢰나라고. 단 둘이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 그리 전합지요. 박내관님,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제이 마마님께 고맙다고 전하게. 예? 정부 찔려는 사람보다 때려고 하는 사람이 더 아픈 법이네. 마마님께서 일부러 저리 해주셨으니 전하께서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이네. 가네. 외간 남자라 했느냐? 예, 전하. 자기를 만나려면 황제 폐하를 아려내야 한다면 어찌나 차갑고 냉담하게 굴든지. 기가 보라고요. 자리에 사람 만든다고 예전의 승냥이가 아닙니다. 이제 그만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하. 너희들은 아직 승냥이를 모른다. 전하, 황궁에 가서 전하거라. 황제를 만날 것이다.